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집이 좋으시네. 야,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자세요? 아, 20대 좀 장사해가지고.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과일가게. 아니, 과일가게에서 번 돈으로. 아, 나 처음 알았네? 이야, 아니, 이게 무슨 너 대세인가 봐. 야, 무슨 다, 혼신을 거의 완전. 자, 제가 좀 겸허하게 이제 낮은 자세로다가. 그럼 여기 이게 ICN 뭐 월드컵 내추럴 챔피언십인데 이게 아 뭐 이 ICN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내추럴 대회. First place. 1등 세 번이나 하셨네. 와. 어, 여기 아 스포츠 모델. 아, 아니, 잘 보시면. 남자 스포츠 못해! 야, 여기 왜 이렇게 썼지? 대회 이름이에요? 아니, 원래 모델인데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포츠 모텔이 이게. 전 세계 최초 모텔 1위, 모텔 1위. 대실 부분. 기능적인 부분. 30세트를 하든 20세트를 하든 오는 애는 와요. 이두, 뭐 하체, 가슴. 근육통이 와요. 아, 근육통이 와. 아, 와요? 네. 근데 전 등이 안 와요. 등이요? 환장하겠어요. 광배가 아파야 되는데. 광배가. 아니 광배가 막 많이 안 아파요. 사실상 제 등을 보면 네네. 그런 막 역삼각형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 제가 마랑 영상 조금씩 봤거든요. 어, 제가 그 난 분석하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뭐 조금 봤는데 네. 그립이 좀 좋으신 거? 네, 그립 좀 좋게 합니다. 네. 그것만 살짝만 좀 넓히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벤치프레스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좀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제가 어? 오늘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걸 보고 더 벌려야 돼? 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전 이게 자꾸 아, 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막 아, 아니 나 많이 벌렸는데? 아니 더 벌려주고 싶은데 자꾸 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몸 어느 정도 좋습니까 지금? 지금 벌어도 돼요? 어... 아 그래서 저는 벌어도 되죠 그럼. 모텔 부분 1위신데 와! 아니 옷! 아니! 아니 옷 입으면 다르다. 네, 저는 옷 입으면 좀 약간 없어 보이는. 오, 네 맞아요. 사실 옷 입으면은 대부분 보이잖아. 고객이 나도 작고 누군 크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막 어 막 크다 이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딱 벗어놓으면 진짜 커 보여요. 어 맞아요. 너무 많이. 와 아니 가슴이 이게 옆으로 갔다. 얼마나 벌리는 거야? 저는 그냥 이 정도 벌려요. 바로 운동 들어갈게요. 40분에 끝내고 저 로잉 타면 딱 한 시간. 40분 그냥 바짝 당기고. 20분 그냥 크로스핏. 병행해보니까 더 좋아졌다고. 아 훨씬 좋아요. 제가 원래 몸이 이게 좀 그래도 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어쨌든 계속 린하게 하다 보니까 성장도 안 하고 몸이 그냥 가늘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능성 운동 같이 병행해주니까 빵빵해지고 체지방 관리도 잘 되고. 그러면 제가 진짜 원래 매일 했던 그대로 할게요. 하시는 거 방해 안 되게 풀업 4세트, 래플다운 4세트. 4세트. 데드리프트 루마니안으로. 네. 오늘은 선배 말고 루마니안으로 해서 5세트. 어 루마니안 나 그 네. 처음이야. 5세트. 어, 바벨로 4세트. 4세트. 그다음에 시트를 로우 할까요? 아니면 좀 시트를 안 나오니까 요거 암플 다운. 어 암플 다운 딱 4세트. 끝. 나 풀업 할 건데 혹시 스트랩 안 쓰시나요? 나 진짜 원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저희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세트 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네, 이게 맞아요. 딸려서 전환 갔다 가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트랩 없으면 안 하죠. 하나 더 있어요? 없는데 아 그럼 제가 이거 사실 제가 다른 분 선물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 제가 아이고 괜찮아요. 와 명품인데 이거. 아 그래요? 뭔데요? 이거 헬스계 에르메스 베르사그리. 어 죄송해요. 어 제가 리액션 잘 안 돼. 헬스계에도 에르메스가 있어요? 헬스계 진짜 샤넬 헬스계 에르메스. 아 진짜요? 네, 진짜로 꽤 비쌉니다. 얼마인데요? 10 넘어가요. 진짜 안 버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제 선물. 제 팬이니까. 스트랩이 10만 원이에요? 와 뭐 근데 뭔가 아 이게 잠깐 보자면 뭔가 이거 진짜 이거 하시면은 마랑님 진짜 풀업 한 5개 더 하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서. 네, 이거 쓰셔야 돼요. 근데, 아, 다르다. 원래 우리 때 스트랩은 그 옛날에. 그 줄 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감는데 시간 다 가니까 요즘은. 아. 그게 되게 편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잡고
쉽고. 가슴 들고. 가슴 들고. 아, 올려요. 아, 그냥 그 간단하게? 네. 쭉 올리고. 하나, 둘, 셋. 느리게. 셋. 광대 쓰는 거야? 오, 저, 와, 이거 진짜! 저 광대를 쓰는구나, 진짜로 이거. 간단해요. 몇 개 있어요? 한 열 개. 한 열 개로 샀을 때요? 어, 아, 매우 무서운 거 같아. 내려왔을 때 현기증 날 때까지 땡기세요. 와. 한 세트. 이게 사람들 만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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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다 무식하게 운동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나도 무식해 질랍니다. 하나, 둘, 어, 좋아, 좋아, 좋아. 둘, 셋. 넷, 어, 좋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만, 아홉. 오. 아니 근데 잠깐만. 좋은데요? 이 광배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갑니까 지금? 아 지금 어, 저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어. 이 광배 밑에보다는 네. 약간 이 위쪽. 이쪽 위쪽. 네. 근육이 지치면 알아서 먹더라고 그냥. 뭐 어디 뭐 타겟 한다고 생각.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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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위쪽 위쪽 등 먹인다. 아, 그냥 지치게 하는 게 딱 맞는데. 아, 네 지치면 알아서 그냥 다 성장하더라고요. 아, 약간 좀 선피로 개념이구나. 그냥 땡깁니다. 그렇죠.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 여덟, 아홉, 야, 오, 잠깐만, 와, 와, 제가 이제 풀업을 안 한 지 꽤나 오래 돼가지고 네네. 옛날에 저 아프리카 때는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리액션 막 했잖아요. 어, 나 알아서 했는데 저 네. 1세트랑 2세트랑 다른 게 이제 어, 여기가 들어가네. 그쵸, 그쵸. 말 그대로. 네. 하다 보면 지치면 근육은 이제 지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먹는 거 같아요. 아, 확실히 2세트 들어가네. 자세만 좀 그냥 안 무너지게 자세만 잘 잡고 땡기고 그냥 내려올 때 천천히 그냥 좀 그 자극만 느껴주면 저 좀 이렇게 좀 땡겨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리고 다시 잡고 이렇게 땡겨. 어, 이것도 스킬을 써야겠네. 네,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아. 네. 그 여기서 좀 중요한 좀 그래도 포인트는 이쪽에 좀 더 힘을 많이 주면 좋아요. 바깥쪽이야? 네, 이쪽 그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내려올 때 엄청 천천히. 다섯, 그쵸. 우와. 여섯. 아. 일곱. 아. 아우! 천천히! 좀만 천천히! 오케이! 오! 오! 잠깐만.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괜찮죠, 괜찮죠. 아, 근데 확실히. 예. 같이 운동 파트너 있으니까. 그쵸, 원래는 풀업이라는 게 참 좋은 운동이면서도 안 좋은 게 힘들면 더 이상 못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세 개, 세 개, 세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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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아, 지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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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아유! 아! 아! 지금 오죠, 오죠, 형 오죠! 아유! 오죠, 오죠! 아,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진짜로 몸 좋아져요. 이 상태까지 솔직히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았어, 진짜. 저도. 아휴, 내려오고 싶은데 이게. 묶여있어가지고 아 이거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족쇄 찬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냥 어 그래도 이거 좋다 등이 와 여기까지 간다고?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근데 사실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안 좋은데 벌리는 거 좀 위주로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좀 좁게도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신기하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둘 좋아요. 오 지금 딱 좋아. 셋. 와. 어 좋아요 좋아. 여기 여기. 그렇죠 그렇죠. 위쪽 위쪽. 그냥 등 위. 어 등 위. 야 여기 여기 지금 아 좋아요. 와 진짜. 좋아. 야 진짜. 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웃어야 돼. 웃어 쓰면 안 돼 여기.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이제. 웃어 웃어. 즐겁다 즐겁다. 그렇죠 즐겁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야!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아! 됐어! 마지막! 마지막! 와! 와! 됐어요. 아! 형, 웃으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이 풀업의 힘이 다 딸리니까. 네, 맞아요. 머리도 잘. 그쵸, 그쵸. 그냥 이왕 땡기면. 어. 자세만 안 무너지고, 그, 이완할 때 좀 천천히만 이완하면, 뭐, 그냥 열심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인상수 간쟁이 웃어야 돼요. 여덟, 아홉, 어우, 진짜 너무. 열, 아, 너무 힘드네. 지금도, 아, 마지막! 일곱, 여덟, 아우, 아, 힘들다. 열, 지금도, 아, 마지막! 아, 아, 좋다, 좋다. 아,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네?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아, 문 열리나? 아, 저 루마니아는 그냥. 네, 어떻게 합니까? 어, 이것도 전 좀 벌려요. 어, 야, 벌렸네. 네. 어. 살리면서? 그쵸. 어, 좋습니다, 형님. 어, 좋아요. 저 느낌 간다, 느낌 들어간다. 네, 느낌 오시죠? 어, 여기, 여기만 신어주세요. 어, 살립니다. 내가 봤을 때 늘린다는 느낌. 이렇게 늘려서 강배로만 땡긴다는 느낌. 우사장님! 아, 오케이! 아, 와. 몇 개 정도? 일곱! 아우, 잘했습니다. 여덟! 아우! 마지막! 어우, 등이! 아, 등이 지난다! 어! 네. 우리 지기가 까불락만 어울려서 그런지 까불거릴 것 같았는데 되게 얌전하고 매너남이에요. 아, 저 걔랑 좀 달라요. 까로는 약간 티머 같은 놈이고 지기는 특패야, 특패. 약간 뭔지 알지? 네. 얌전하다 갑자기 쑥 떠와가지고 그냥 볼까 한 번씩 던지고 팔꿈치를 탁 바꿔줘서 여기 이렇게. 어우, 씨. 좀 더 빼자. 고립한다고 이거 허리를 너무 고립해서 하면은 다치거든요. 나 그래서 반동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반동. 예, 반동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냥 올라오느냐 올라오는 대로. 너무 허리를 잠그지 마 그냥. 이거 봐봐라. 에이, 에이, 오, 이거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렇지. 저 튀어나오잖아, 그렇지. 아, 예, 예. 아, 형님. 결국 여기만 수축시켜서 내릴 때만 꼭. 그쵸. 땡기는 거 그냥 팍 땡기고 형님처럼. 이완만. 이완만 시키면 돼요, 이완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광배 좀 늘려줬다가. 광배. 아유, 땡겨줘.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봐봐. 야, 이거 안 돌아가. 죽인다. 쭉 멀리서 쭉 아, 최대한 이쪽 막 멀리. 와, 아, 와 이걸. 아, 와, 아. 마지막. 아, 하이. 오른쪽으로. 와. 전체적으로 이쪽을 진짜 많이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좋으신데. 와. 아. 아. 지인님 오늘은 또 끝났습니까? 아. 사실 오늘 저거까지 좀 탔으면 좋겠는데. 아, 자. 네. 저도 필요. 아, 예. 오케이. 아. 저 로잉 맛만 볼까요? 새가 데리고. 아가리 닥쳐. 어, 너무 너무 좋은 동생 같네. 땡큐. 까로 이 새끼는 나랑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이게 선물 같은 거 없었어요. 걔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집 받는 건 엄청 좋아하거든요. 싸졌네 이거. 야, 좀 챙겨줘라. 야, 기다려라. 야, 나한테도 좀 챙겨줘. 너는 좀. 오케이. 네. 자. 우리는 이제 같이 시작했잖아요. 좋은 운동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네.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먼 사이에서 하고 있구나. 우리 보고 있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있구나. 해봤는데, 아, 확실히. 아까 느낌이 나랑 지금 비슷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도 좀 하고. 해야죠. 솔직히 인간인데. 유들이 있게 다 풀어가는 모습, 이건 인간미 있는 모습이랑 본인만의
이 노하우 특히 경험도 많으시죠? 저 노하우요? 네, 뭐 한 가지씩 해야 돼. 조금씩 조금씩 모으려. 아, 일단 저는 웃어야 돼. 아, 웃어야 돼. 이게 이제 진짜로 솔직히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어, 멘탈 싸움. 멘탈 싸움이죠. 이게 식단 들어가면 사실 좀 스트레스 막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진짜 웃으면서 하는 거. 정말 잘 배웠고 어쨌든 뭐 제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좀 제가 몸 만들어서 한번 다시 운동. 아, 저는 언제든지. 네, 뭐 좋죠. 언제 우리 다 같이 좀 모아가지고. 네, 학생 사람들 다 같이 네. 모여갖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 뭐 다 같이 운동하고 저희 또 합시다. 좋죠. 근데 로마 씨는 옷 벗고 씨름 하고 그랬어요. 좋죠. 저는 걷는 거 언제든지 좋습니다. 사실 이 자신 있으세요? 네? 걷는 거요? 네. 아, 저는 근데 그냥 걷는 거 좋아해갖고. 하는 게 이게 여기까지. 아래요?